이성진, 과거에도 수배 경력 있었다? 그룹 NRG 출신의 가수 이성진이 이번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운미경찰서에 따르면 이성진은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도 부천 상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성진의 혈중알코올 농도 0. 219%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성진이 적발될 당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조사를 마쳤고 사기 혐의는 관할 서인 노원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지난 2010년 대리운전기사 이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바 있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성진이 2008년 오모 씨에게 1억 원, 문모 씨에게 1억 3,300만 원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해 긴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이성진에게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성진이 불미스러운 소식을 연이어 전하자 누리꾼들은 이성진, 재기는 힘들겠다. 이성진, 자숙을 해야겠네. 이성진,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란 거 모르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격분했다.